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파동에서 중요한 내용 다루겠죠. 바로 뭐냐, 간섭과 정상파에 대한 내용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이 사실 물리원 파동에서는 여러분들 좀 중요시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고, 뒤에 나오는 무슨 약간 공식 비스무리한 것들 있거든요.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그 내용들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간섭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중첩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중첩. 중첩은 뭐냐면 파동들이 겹치는 걸 우리가 중첩이라고 합니다. 파동들이 겹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한번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동이 이쪽에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동은 이쪽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 진폭이 작은 파동.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 진폭을 우리가 A1이라고 하고요. 이 진폭을 선생님이 이제 A2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엔 얘네들이 만나는 지점이 생기겠죠. 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겹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현상에서 진폭이 좀 이렇게 칸이 좁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는데 옆에다 그려야 되겠다. 옆에다. 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진폭이 이렇게 커집니다. 커져. 그래서 이 진폭은 어떻게 되냐면 A1과 A2, 그렇죠? 이렇게 진폭이 커졌다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이쪽 파동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자기 갈 길 그대로 가는 거죠. 쿨하게. 다시 여기는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그래서 여기가 아까 봤던 A2짜리고 여기가 A1짜리 진폭짜리 파동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겹치는 현상을 우리가 중첩이라고 그러고요. 다시 이게 중첩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갈 길을 다시 원래대로 가죠. 이런 걸 우리가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독립성.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있던 그 고유의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 이걸 우리가 독립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되겠죠? 자, 그럼 저거 한번 그림을 제대로 보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진폭을 Y1, Y2로 나타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진폭이 있어도 되고 뭐 같은 진폭이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역으로 된 파동이라도 관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진폭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합쳐져 가지고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자기 갈 길 다시 돌아간다. 바로 이 내용이 파동의 중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간섭이란 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인데요. 그 두 개의 파동의 그 진폭이 겹쳐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파동과 두 번째 파동이 어떤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얘네들은요 더 그 진폭들이 더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진폭들이 더 더해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강 간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강 간섭, 보강이 됐다는 거죠. 진폭이 더 커졌다는 얘기고 반대로 여기 있는 파동 같은 경우는요 이쪽이 마른데 이쪽도 이제 마루긴 마루인데 여기 반대 모양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반대 위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반대 위상의 어떤 파동 혹은 반대 모양의 이런 파동이 겹쳐지게 되면 결국엔 이쪽 진폭과 이쪽 진폭이 결국에는 상쇄되는 역할이 돼요. 결국엔 합쳐지잖아요. 그렇죠? 중첩이 됐을 때. 그렇게 해서 상쇄되는 걸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이나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 그렇죠? 이게 바로 파동이 중첩됐을 때 발생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진폭이 커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쇄될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애매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떻든 간에 두 파동의 진폭이 서로 겹쳐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걸 우리가 간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도 이제 다룰 내용에서 이 부분이 좀 잘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냥 뭐 더해지고 빼지고 바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동의 독립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동이 중첩이 돼서 보강 간섭을 했건 상쇄 간섭을 했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다시 고유의 그 파동의 성질대로 자기 각자 갈 길 간다. 이것이 바로 파동의 독립성이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간섭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이게 정상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정상파는 뭐냐면 이게 뭐 정상 비정상 이게 아니라 스탠딩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이게 서 있는 파동 같은 거 쉽게 말하면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을 우리가 정상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자, 파장과 진폭이 같은 자 보세요. 파장 진폭이 같은 결국에는 같은 파동이 같은 똑같이 생긴 파동이 그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중첩됐을 때 그렇게 생긴 파동이 바로 이걸 우리가 정상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우리 한번 봤었는데 처음에 선생님 그 파동 실험할 때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 용철 가지고 막 했을 때 걔들이 막 계속 거기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행하고 뭐 이게 다시 반사돼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진행을 시켰더니 진행하는 애랑 반사하는 애랑 계속 이렇게 중첩이 돼가지고 이러한 정상파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 정상파라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상파의 형성부터 차근히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파의 형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 잘 보세요. 두 개의 파동이 이렇게 서로 이제 진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파장도 길이가 같고요, 그렇죠? 이 파장 길이 여기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진폭도 같은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이제 모이게 돼서 4분의 1 주기씩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자, 그대로 한번 해보면 돼요. 뭐 차근차근 해보면 됩니다. 좀 길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요게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뭐 만들어 보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이제 시간이 0일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파동을 선생님이 처음에 여기 이 그림하고 똑같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리고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그릴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4분의 1 주기씩 그 간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t가 4분의 1 주기 때, 그쵸? 1 주기일 때라고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쉬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요 9개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직접 해봐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애가 이제 4분의 1 주기, 4개가 한 세트라고 그랬죠. 그중에서 이제 한 칸을 진행하는 겁니다. 한 칸, 여기 있는 애가 한칸 진행은 그대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 따라올 거죠?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란색은 어떻게 되느냐? 얘도 여기 있는 애가 요로 오겠죠? 그럼 여기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오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또 4분의 1 주기입니다. 그러면 4분의 2 주기 때가 되겠죠? 4분의 2 주기 때. 그럼 여기 이렇게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흰색은, 자, 여기서 여기 왔죠? 여기. 그 다음에 얘가 욜로 오는 거예요. 욜로. 여기서 욜로 4분의 1 주기 때.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고, 그려주고, 그려주고. 재밌다니까요, 이거. 예, 심심할 때한 번씩 해보면. 심심해. 자, 여기 얘도 이제 이쪽으로 진행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파동이 진행하게 됩니다. 됐죠? 예. 이제 중첩 이런 거 우선 좀 이따 보고 우선은 진행만 우선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t는 4분의 3 주기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한칸더 진행. 자, 그럼 여기 4분의 3 주기 때 여기 보면 얘가 한칸더 진행.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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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여기로 진행. 그래서 여기로 진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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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가서, 자, 결국은 한 주기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4분의 4 주기. 결국에는 이제 한 주기죠. 1주기니까. 그쵸? 그때는 여기 있는 애가 하얀색은 요로 와야 되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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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오죠? 노란색은 여기 있는 애가 하나 더 진행하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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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섭된 애들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얘는 뭐 아직 겹치지 않았으니까 신경 쓸게 없고, 얘 봐야 돼, 얘.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서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위상이 같은 애들이 지금 서로 중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보강, 야, 이거 좀더 좁게, 아, 됐어. 자, 여기서 요렇게 진폭이 두 배로 커지는 거예요. 이런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얘네들은 아직 겹쳐지지 않았죠. 됐죠? 그럼 이쪽을 한번 볼게요. 4분의 2 주기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랑은 서로 어떻게 된다? 서로 반대죠. 위상, 모양이 반대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 된다? 상세 간섭이 일어나요. 이렇게 상세 간섭. 됐죠? 그다음 이쪽 한번 더 볼게요. 여기 보강. 그렇죠? 노란색, 그다음 흰색 이두 파동이 서로 지금 보강 간섭하고 여기도 아래로 보강하죠? 같은 모양이니까 여기도 보강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요렇게 보강, 두 배로 보강, 아래로 두 배로 보강, 위로 두 배로 보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긴 아직 이제 겹쳐지지 않았으니까. 됐죠? 그 다음 마지막 보면 어때요? 여기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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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그래서 이렇게 상세되는 이런 파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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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대부분 여기서 끝나서 문제인데 더 해야 돼, 더. 더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그래야 정상파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 여덟이 있지. 여덟이 항상. 자, 여덟. 그다음에 아홉. 됐죠? 그럼 여기서 자, t는 4분의 5 주기대로 한칸더 진행시켜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진행시키는 거니까 자, 흰색부터 보게 되면 흰색이 이거니. 자, 요게 요쪽 요게 요거죠. 여기 있는 애가 한칸더 가는 거니까 여기 있는 애가 요로 와야 돼요. 여기 있는 애가. 맞죠? 여기 있는 애가 요로 와야 돼.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렇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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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자, 그다음에 노란색은 자, 요쪽에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애가 요로 오면 되죠. 여기 있는 애가 요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애가 요로 오니까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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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됐죠? 그다음에 한 주기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t가 4분의 6 주기일 때예요. 그렇죠? 쭉 가다 보게 되면 이번에는 지금 얘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요로 오면 되죠. 여기 있는 애가. 그럼 여기 있는 애 요로 오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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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요. 자, 노란색에는 여기 있는 애가 요로 오면 되죠. 여기 있는 애가. 그럼 얘가 요렇게. 그렇죠? 얘가 요렇게 한칸 이동하는 거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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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됐어요. 자, 그다음에 한 주기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t분의 4분의 7t. 그럼 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4분의 그러니까 4분의 1 주기를 한번더 이동을 시켜 보게 되면 이제는 막 헷갈리기 시작하네. 자, 여기 있는 애가 요로면 되죠. 여기 있는 애가 요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로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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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요. 노란색도 자, 얘도 노란 파동도 요로면 되죠. 얘가 요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요로우니까 여기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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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됐어요. 하나 더 해봅시다. t는 4분의 8 주기. 즉 쉽게 말하면 이제 두 주기가 지나간 거죠.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흰색이, 그쵸? 요로 오면 되죠.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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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가고요. 맞죠? 그 다음에, 노란색, 그쵸? 여기 있는 노란색, 여기 노란색이 요로 오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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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럼 중첩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얘는 어떻게 되죠? 보강이 일어나죠. 보강. 이쪽, 아래쪽으로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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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이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쫙 상쇄예요. 쫙 상쇄, 쫙 상쇄.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된다?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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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쫙 상쇄. 됐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처음에 겹치기 시작해가지고 4분의 1 주기 때 이제는 빨간색만 보세요. 얘네들 이제 합쳐진 결과만 보자는 거예요. 결과만. 여기 보강 됐죠? 그다음에 상쇄됐고 서로 보강. 그렇죠? 위로 보강, 아래로 보강해서 보강. 그다음에 상쇄. 여기 4분의 또 1주기씩 가면서 보강, 상쇄, 보강, 상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4분의 1주기씩 해서 보강되고 상쇄되고 보강되고 상쇄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상파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요쪽 보게 되면 보세요. 얘가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자, 이거 잘 봐야 돼. 자, 여기서 보세요. 4분의 1주기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애들이 다시 이렇게 쫙 되죠. 이렇게 오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요로 오는 거니까 아 이거 헷갈려. 자 여기서 자 요렇게 왔다가 그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죠. 그렇죠? 내려가고 또 다시 멈추고. 자 그럼 선생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결국엔 정상파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게 처음 부분에는 이제 겹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과도기고 정상파가 완전히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인근 요두 개만 볼게요. 여기 두 개만. 자 4분의 1주기씩 모양을 볼게요. 어떻게 되냐? 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게 정상파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 말고 여기랑 여기 볼게요. 어떻게 되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계속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렇죠? 진동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정상파입니다. 되겠죠? 이런 문제가 실제로 수능에도 나왔으니까 한 번만 그려보면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니까 틀린 건데 지금 정상파 모양이 이렇게 있었어요. 4분의 5 주기 때 정상파의 모양으로 오른 것은 수능이었나 뭐 학평형이었나 뭐 그랬어요.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4분의 5 주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쇄 관습은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아니면 4분의 5 주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든 그한 주기가 지나가는 거는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럼 결국에는 4분의 5에서 4분의 4 빼버리면 한 번이죠. 4분의 1.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번. 이해가요? 그래서 정상파는 계속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그래서 정상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모양 예측하기가 쉬워요. 단지 4분의 1 주기씩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요걸로 여기로 볼게요. 정상파 계속 만들어지는데 요 포인트 한번 볼래요?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기 포인트? 요기 포인트? 요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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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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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얘네들은 주기가 바뀌어도 어때요? 계속 어떻게 됩니까? 진동 안 하죠. 고정돼 있어요. 얘네들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얘네들 우리가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 이걸 우리가 마디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이쪽 포인트 볼래요? 여기 포인트. 이쪽에 있는 애들은요. 아주 정신없이 움직이죠. 자, 그렇죠? 아래로 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왔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그다음에 아래로 갔다가. 여기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포인트들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얘네들은 위, 중앙, 아래, 그다음에 중앙 이렇게 계속 진동하는, 그렇죠? 여기 모양이 계속되는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정돼서 계속 이제 정상파가 만들어졌을 때 움직이지 않는 부분,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마디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마디들은 이제 여기 요 라인이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요쪽 라인들에 해당하는 애들이 바로 다 마디에 해당하는 애들이고요. 마디, 마디. 그 다음에 요쪽 그 마디와 마디 사이에 있는 이러한 라인들을 우리가 배라고 합니다. 배. 자, 요쪽들이 마디선이 되고 요쪽 라인들 흰색 라인들 있죠? 여기가 이제 배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 진동하는 거를 다한 번에 겹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요 그림이 되는 거죠. 자, 이쪽으로 와서 보죠. 이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 정상파가 자,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여러분 분석. 선생님이 얘기했죠? 물리는 또 분석이 중요하다고. 분석해 보면 얘들이 계속 진동. 이렇게 4분의 1 주기마다 여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계속 진동하는 게 바로 정상파다. 그러면 여기 보면 계속 진동 안 하는 애들은 계속 이게 고정돼 있는 애들은 계속 고정돼 있죠. 걔네들을 우리가 마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계속 이렇게 진폭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데 있죠. 여기를 우리가 배라고 얘기합니다. 배. 그래서 마디와 배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좀 명칭 기본적인 명칭으로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기존 파동과 진동수, 파장동열, 진폭운동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정상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기존 파동하고 사실은 겹쳐질 때 그렇죠? 똑같은 파동이 서로 겹쳐진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라는 것도 역시 똑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파장도 역시 동일하다. 파장도 역시 동일하다. 대신에 진폭은 두 배가 돼 버린다. 여러분 봤잖아요. 얘들이 보강 간섭하는 부분에서. 그렇죠? 진폭은 두 배가 된다. 그럼 이게 여러분 소리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소리가 커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악기에서 다루는 겁니다. 악기가 이제 여러분들 소리를 어떤 정상파를 만들어가지고 그 소리를 좀 크게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하나 좀 보세요. 외우지 말고 우선 보세요. 마디와 마디 사이는 반파장이다. 이게 여러분 4개 간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4개 간 세트.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가 한파장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까지 한파장인데 그중에서 마디와 마디는 당연히 반파장이 될 거고. 맞죠? 예.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보면 뭐 배와 배 사이도 반파장이 되는 거고. 대신에 배와 마디 사이는 어떻게 된다? 4분의 파장이 된다. 되겠죠? 요 정도 기본적인 사항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상파에 대한 거 간단하죠? 꼭 그려봐야 돼요, 여러분들. 예. 꼭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154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 난관에 봉착했다고 할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뭐 우리 책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뭐 이제 이거를 일반에서 이제 공식처럼 이렇게 나타내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EL에 N.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양쪽이 열리는 악기도 파장 N은 어떻게 되냐면 EL에 N.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양쪽 한쪽이 열린 관악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수 있겠죠. EN 빼기 1, 그다음에 4L에 그다음에 EN 빼기 1. 이렇게 공식화돼서 여러분들 막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이걸 외우게 되면 예, 여러분 적용 못 해요. 적용 못 한다고. 그리고 이 그림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뭔 그림이냐. 그래서 절대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선생님이 여기서 바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선생님 설명 듣고 나서 한 번씩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선은 악기라는 사실이면 이 악기에선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된다? 정상파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 정상파가 만들어질 조건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이라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높아진다 그랬는데 눈으로만 봐도 진동이 많아지죠. 얘보다는 얘가 진동이 많은 것 같고 얘보다는 얘가 진동이 많은 것 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소리가 높아지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파동의 진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리가 높아진다. 고음이 나온다. 이건 우리가 소리의 3요소에서도 살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선 현악기부터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현악기 같은 경우는 두 줄을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지점을 이렇게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딱 이렇게 고정이 되죠. 됐죠? 그럼 중요한 게 여기서 땅 튕기게 되면 얘네들은 고정이 됐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한다고. 그러면 이런 파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왜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고정단 반사하고 자유단 반사 이런 걸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은 사실은 뭐 이렇게 연결되는데 얘들이 반사되고 반사돼서 이게 중첩이 되면 이런 형태의 파동이 나온다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정상파가 만들어질 조건으로만 이 내용들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이쪽이 고정돼 있고 이쪽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해도 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기본적인 정상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마디와 마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죠? 아니 마디와 마디만 있는 맞으면 이게 무슨 정상파예요? 뭐가 끼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배가 끼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배가 돼야 되니까는 이렇게 진동을 하고 여기는 마디니까 진동 안 하죠. 그렇죠? 여기 고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파형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정상파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보세요. 얘가 지금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이걸 L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거는 보세요. 네 개가 한 세트죠. 하나, 둘, 자, 셋, 넷. 이렇게 돼야지만 한 파장인데 지금 여기는 두 개만 있습니다. 두 개만. 그래서 네 개 중에 지금 두 개에 해당하는 파장이 뭐에 관련됐다? L에 해당한다.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파장이라 하면 얼마가 된다? 2L이 된다는 내용이죠. 맞죠? 2분의 1 파장 L이니까 파장은 2L이 되는 거죠. 됐죠?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럼 두 번째. 이거보다 진동이 많은 애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얘보다 진동이 많은 애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죠. 여기는 마디로 항상 고정이죠. 어? 여기 줄을 묶어놨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또 진동이 정상파, 진동이 돼서 정상파가 되려면 여기가 아까 배웠던 애가 뭐가 되면 되겠어요? 마디가 되면 돼요. 그러면 마디 이게 무슨 정상파예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배가 껴들어가면 되죠. 그럼 보세요. 마디, 배, 마디, 배, 마디. 그럼 또 다른 이 진동은 또 어떻게? 마디, 배, 마디, 배, 마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한 세트인데, 그렇죠? 네 개 중에 네 개에 해당하는 파장이 지금 L, 요 길이 L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지금 요 길에 매달려 있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파장은 L이 되는 거죠.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묶여 있으니까 여기 이쪽과 이쪽은 뭐가 된다? 그렇죠. 마디와 마디가 되겠고요. 이 중간이 아까 마디였으니까 뭘로 바뀌면 된다? 배로 바뀌면 된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 마디가 되면 마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중간에 또 뭐가 끼어 들어가야 돼요? 배가 또 끼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마디, 마디 되면 안 되니까 배. 즉 마디 배 마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디에서 배로, 배에서 마디로, 마디에서 배로, 배에서 마디로, 마디에서 배로, 배에서 마디로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이렇게 대칭해서 그려주게 되면 이러한 진동이 지금 쉽게 말하면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즉 4개 중에 6개에 해당하는 파장이 결국엔 L에 해당한다. 길이는 결국엔. 그렇다면 이때 파장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3분의 2 L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본 진동이라고 하고 이거는 2배 진동이라고 하고 이거는 3배 진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이게 기본이고 기본 그리고 여기 두 배라니까 배가 두 개구나. 그래서 두 배 진동. 그리고 여기는 배가 세 개니까 세 배 진동.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기본 두 배, 세 배만 썼지만 뭐라고요? 진동이에요. 얘는 진동수를 의미한다. 진동수를. 그럼 이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서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결국엔 같은 줄을 튕기는 거죠. 같은 줄을 튕기는 거기 때문에 매질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동의 전파 속력은 똑같아요.
아 지금 이거 기타 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잡고 치나 저기 잡고 치나 막 소리 나오고 막 미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소리가 다르면 어? 막 소울은 막 먼저 들리고 막 미는 나중에 들리고 그럼 그게 무슨 음악이야 막 엉망진창이지. 그렇죠? 그래서 전달되는 속력은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대신 진동수만 다르기 때문에 뭐 음이 달라지는 건데 그럼 보세요. 파동의 속력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V라는 것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죠. 그때 매질이 똑같다면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이 짧아져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해지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작아지면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해지는 겁니다. 맞죠? 그럼 얘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얘 같은 경우 첫 번째 요거 파장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속력은 자 이때 속력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파장원 곱하기 진동수 원인데 이때 파장원이 이 L에 해당하죠. 곱하기 F1 한 것이 우리가 기본 진동해서 요 속력을 구했어요. 그럼 두 번째 요 진동을 한번 요건 파장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파장 2 곱하기 F2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파장 2가 L이죠. L 곱하기 F2. 근데 이 둘이 같아야 된다. 맞죠? 그럼 L은 여기가 두 배인데 여기는 하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F2라는 애가 이 F1에 해당하게 되면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똑같은 게 되죠. 아, 그래서 얘는 뭐 F1에 비해서 두 배의 진동이다. 그래서 이게 두 배 진동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것도 자, 이거 파장 3라고 하면 파장 3 곱하기 진동수 F3니까 파장 3는 이건 요거죠. 3분의 2L 곱하기 진동수 3이에요. 맞죠? 바로 대입한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2L은 똑같은데 여기 3이 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F3가 3F1에 해당하면 이거 대입해주면 똑같이 되죠. 그래서 뭐 이걸 우리가 3배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일반화 시켜볼게요. 공식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규칙성을 찾는 거지. 이제 이런 게 좀 약간 센스인데 결국은 2L이고 여기 1, 2, 3인데 그럼 얘를요 2L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다시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1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딱 만들어지죠. 값은 아까 훼손되지 않게 되면서.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이걸 일반화하면 N배, 그죠? N, 파장 N은 결국에는 2L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N이 된다. 이게 바로 지금 현학계에 대한 내용을 공식으로 일반화한 겁니다. 이거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그리면 돼요. 어디가 마디냐 그러면 배 마디 배 마디 배 마디 배 마디 배 마디 배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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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자, 한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얘 한번 볼까요? 얘 양 끝이 열린 관악기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도 한번 유도해 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되죠. N은 아까 이 L을 N이고. 자, 양 끝이 열렸어요. 그럼 이렇게 열린 관입니다. 그럼 여기는 공기들이 사실 종파죠. 그럼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어요. 여기는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는 종파를 보기 흉측하니까 보기 어려우니까 횡파 형태로 바꾼다 그랬죠. 여기서 있는 공기 분자들이 여기선 자유롭게 진동한다. 즉 여기선 자유롭게 진동하니까 뭐에 해당한다? 양쪽 끝이 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가 정상파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양쪽이 배니까 중간에 마디가 하나 끼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배, 마디, 배. 그 다음에 대칭으로 이렇게 되는 형태. 이것이 바로 기본 진동이 되는 거예요. 양쪽이 열린 관악기에서.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원래는 파동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한 파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개가 한 세트인데 하나, 둘만 있죠. 지금 둘만. 그래서 네 개 중에 둘에 해당하는 파장이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이 관의 길이를 L로 놓는다면 L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파장이라는 것은 2L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진동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는 양쪽은 배라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가 마디였으니까 얘가 이제 뭘로 바뀌면 되겠어요? 배가 되면 돼요. 근데 배배배 이런 건 없죠. 배배배 배배배. 그렇죠? 여기 중간에 뭐가 끼어 들어가야 된다? 마디. 중간에 뭐 마디가 끼어 들어가야지만 정상파가 됩니다. 그러면 배, 마디, 배, 마디, 배. 됐죠? 그럼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자, 그럼 요건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중에 네 개의 파장에 해당한 것이 결국엔 길이 L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파장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L이 됩니다. 바로 나오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예.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더 이거보다 진동을 크게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양쪽은 열린 관이니까 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진동, 여기가 배였으면 여기가 마디로 바뀌면 돼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 배가 끼어 들어가야 되겠고요. 마, 배, 배. 안 되죠? 중간에 또 마디가 들어가면 되고. 여기 마디, 여기 마디가 아니지. 여기가 배, 그 다음에 여기가 마디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배, 마디, 배, 마디, 배, 마디, 배. 여기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대칭으로 배, 마디, 배, 마디, 배, 마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이런 정상파가 만들어지죠.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아, 네개 중에 여섯 개 파장에 해당하는 것이 L이 됩니다. 그렇다면 파장이란 건 얼마가 되나요? 3분의 2L이 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것도 일반화. 다 2L이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겠죠? 2L. 그럼 여기 2가 써주면 됩니다. 이거 1로 하게 되면. 아,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N은 어떻게 된다? N분의 2를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현의 정상파 있죠? 이쪽에 보게 되면 이거랑 똑같은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 외우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시험장 가서도 그냥 그려보는 거야, 그려보는 거야. 되겠죠? 이거 그린다 한 15초면 그리죠. 어디가, 이거 열린 거 아니냐, 닫힌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저기 뭐야, 고정되어 있느냐, 이걸로 해서 마디로 출발되느냐, 배로 출발되느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예. 그럼 요게 되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보세요. 요게 이제 그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산해봐도 알겠지만, 결국은 요게 이제 진동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기본 진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2니까 2배 진동이 되는 거고, 요게 3이니까 3배 진동. 이게 진동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배가 2개고 3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자, 닫힌 한쪽이 열린 거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요게 이제 좀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아니야, 똑같아. 뭘 어려워해. 자, 그럼 여기는 닫혔으니까 얘들은 진동이 자유롭게 일어나겠어요? 아니, 안 일어나겠어요? 안 된다는 거지,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마디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애들이. 그렇죠, 공기 진동. 여기는 배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배, 마디. 배, 마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상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예요. 여기서는 기본 진동이 이렇게 되는 게 기본 진동이에요, 여러분들. 그 원래는 어떻게 된다? 이런 애들이 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셋, 넷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닫힌 관에서는, 한쪽에 닫힌 관에서는 이게 이제 기본 진동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파장이, 결국에는 이 길이는 똑같이 관의 길이는 L로 놓으면 L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파장은 뭐가 됩니까? 4L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외우지 말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가 된다? 마디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 뭐가 된다? 그렇죠. 배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는 막 진동하니까. 그럼 얘가 이제 다음 더 진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요 중간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중간이 안 되겠네요. 중간에 여기에 마디가 하나 끼어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마마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배가 하나 더 끼어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에. 그럼 보세요. 마디, 배, 마디, 배. 이러면 정상파. 여기도 이렇게. 끔은 하나, 둘, 세 개죠. 즉, 네개 중에 세 개의 파장에 해당하는 것이 L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파장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3분의 4L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진동.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는 항상 지금 닫힌 거는 마디. 여기는 항상 배가 되겠죠. 그렇죠? 쭉 가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가 마디였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마디였고요. 여기가 배였죠. 여기가 배, 마디였는데, 하나씩 끼워 들어가면 되겠죠. 자, 뭐가 돼야 되냐면, 이쪽이 마디가 돼야 되고, 이쪽이 배가 돼야 되고요. 그럼 배배가 되면 안 되니까, 이쪽이 다시 마디가 되고요. 여기 하나가 배가 들어가면, 마배, 마배, 마배. 됐죠.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마디, 배. 마디, 배. 마디, 배. 됐죠. 그럼, 요런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한쪽이 닫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다 다르니까는, 다양하게 나온 거지. 뭐다 똑같은 뭐하러 하나만 하지. 그럼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얘는. 네개 중에 다섯 개의 파장에 해당하는 애가 길이 L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파장이랑은 어떻게 된다? 5분의 4L입니다. 자, 일반화 시켜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된다? 4L이고 4L이고 4L이죠? 그럼 4L은 고정이고, 그다음 여기는 1로 나타내면 1, 3, 5죠? 그럼 얘는 몇 배? 이거는 기본 진동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뭐야? 이게 3배 진동이 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된다? 5배 진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일반화할 때 요거를 1, 요거를 3, 요거를 5로 해서 이거를 일반화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자, 4L이고 1, 3, 5를 써주려면, 그렇죠, 2n 빼기를 하면 되겠죠? 1 넣으면 1, 2 넣으면 3, 3 넣으면 3 넣으면 5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2n 빼기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입했을 때 아 기본 진동 1이 나오면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는 3배 진동에 대한 파장 5배 진동에 대한 파장 그때 그 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예. 한번 쭉 보세요. 예. 굉장히 자 이쪽 한번 쭉 이게 지나가면서 볼까요? 굉장히 뭐 복잡한 것 같지만 별거 없죠. 예. 그러니까 뭐 알고 나면 별거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악기에서 정상파라는 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요 그림들이 여러분 요 그림들 이거 좀 칠판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요 그림들이 이제는 아까는 무슨 뭐 외계인들 무슨 교신하는 것 같이 보였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보이죠 이제. 예,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시험장에서 뭐 현악기다, 관악기다, 뭐 한쪽이 열렸다 닫혔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 개만 그려보면 돼요. 다 풀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인데 맥놀이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진동수가 비슷하거나 약간 다른 파동이 서로 이제 겹쳤을 때 이게 진동수가 뭐 아예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애들이 겹치게 되면 이 진동수가 겹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합성이 되면서 이게 진폭이 약간씩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해서 소리가 그러니까 웅웅웅웅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걸 우리가 맥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진동수가 약간 다른 파동들이 서로 겹쳤을 때 그때 진폭의 변화가 계속 이렇게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번 그냥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험한 영상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봤죠? 막 웅웅 하는 게 바로 이게 맥놀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두 줄을 선생님이 동시에 친 거고요. 이 진동수가 같을 때는 소리가 같이 이게 나오다가 선생님이 이게 페그라 그러거든요. 이거 돌리면서 한쪽 줄의 진동수를 미묘하게 이게 약간만 바꾸게 되니까 걔네들이 진동수가 겹치면서 이런 맥놀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앰플 약간 올린 거는 볼륨이에요, 볼륨. 단지 좀 소리를 좀 크게 그 현상을 좀 더 이제 잘 듣기 위해서 선생님 볼륨만 올린 거고 실제로 이거 페그 돌림을 해가지고 한 줄의 기타 줄만 사실은 똑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명현상이 있는데 이건 조금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고유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이 고유진동수. 이거는 이 진동하는 어떤 뭐 모든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동하는 어떤 고유의 값이 있습니다. 그 진동의 값이 있는데 그거와 같은 진동수의 외력이 주기적으로 전달이 돼서 그 진폭이 더 증가하는 현상, 쉽게 말하면 이것이 더 커지는 현상 이런 건데 뭐 옛날에 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타코마 브릿지 이런 거 알죠? 여러분들 막 미국에 다리 건설했는데 이 바람의 고유 진동수하고 다리 진동수 같아가지고 막 다리 출렁출렁하다 무너지고 이런 거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아니면 뭐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타코마 브릿지 같은 거. 이제 그 고유 진동수와 같게 됐을 때 같이 진동을 해요. 그 진동을. 이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건데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박자, 뭐 리듬 막 쿵쾅 쿵쾅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 박자를 이렇게 맞추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고유 진동수죠.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엇박 치는 사람도 있죠. 막 반대로 막 다들 이렇게 치는데 혼자서 막 나중에 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흔들게 되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고유 진동수에 맞춰서 그 공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같은 진동수가 계속 외력이 주기적, 쉽게 말하면 같은 진동수에 해당하는 그러한 힘이 계속 주기적으로 작용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어떻게 된다? 공명이 일어나가지고 진동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실험으로 간단히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여러분들 그 피드백 주법이라고 있어요. 일렉 기타에서는 뭐냐면 내가 그 기타줄을 치죠. 그럼 이 기타줄의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가 만약에 여기에 전달이 되면은 결국에는 얘가 진동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공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타를 치고요. 앰프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친 진동에 해당하는 소리가 앰프에서 나오죠. 근데 그 앰프에 대한 소리가 그 같은 진동수기 때문에 이 기타줄을 다시 공명을 시켜요.
그 공명되는 그 기타처럼 계속 떨리겠죠? 그럼 그 소리가 또 계속 앰프로 들어가서 그 앰프는 또 나오고 하니까는 전기만 계속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을 때까지도 계속 그 소리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법이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유지하는 시간이 짧아요. 이렇게 줄 한번 튕기게 되면요, 그걸 길게 그 음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에너지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쭉 이어가죠. 그렇죠? 예. 여기서 그 삐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고, 거기 보면 가끔 뭐 빠바바박 빠박 소리 하는 거 있죠? 그거는 그 선생님의 무게를 못 이긴 의자의 비명 소리고요. 선생님이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고,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이거는 완벽한 피드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이 되려면 음량이 어느 정도 커야 돼요, 앰프의 음량이. 그래야지만 그 기타줄에 대한 그 소리가 굉장히 그 커야지만 그 기타줄에 대한 걸 공명을 시키는데, 저기서 소리 더 올리면 이제 경찰 오거든요. 그래서 저런 의미, 저런 이제 뉘앙스다, 이런 것만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원리는 이해가 가죠? 네, 바로 이게 바로 공명 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큰 공연장 같은 데서 피드백 한번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명 딱 하면 되게 멋있어요. 예. 네, 그래서 소리가 아주 멋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내신 기초 문제 157쪽에 있는 4번 요거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157쪽에 보게 되면 156쪽에 있는 그 소리급세 이거 진동수 측정에 대한 거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교과서 다시 보기에서 무슨 공식 나오고 뭐 빼고 뭐 하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해답에도 나와 있죠.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되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 공식을 모르면 절대 풀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현악기나 뭐 관악기에 대한 그 공명, 아니 공명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 정상파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정말 쉽게 풀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죠. 기조 공명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소리 급세를 진동시키면서 수면의 높이를 서서히 낮췄더니 17cm 내려간 곳에 첫 번째 공명이 일어났다. 정상파가 한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됐죠? 진폭이 커졌다는 얘기죠. 공명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두 번째는 51cm 내려간 곳에서 두 번째 공명이 일어났다. 됐죠? 그러면 음파의 파장을 몇 센치냐고 이제 구하라는 건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쪽은 여러분 공기의 진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는 막혔죠, 물로. 이거는 막힌, 한쪽이 막힌 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얘가 첫 번째 공명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림 그려보면 되죠. 이쪽 부분 열려있는 관이니까 어떻게 된다? 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마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얘가 진동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마디와 배니까 마디하고 배. 이러한 정상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17cm래요. 다 끝났죠, 뭐. 네개 중에 하나에 파장하는 애가, 파장 해당하는 애가 17cm다. 그럼 파장은 얼마냐? 파장 구하라고 했으니까 계산해 보면 68cm. 끝났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걸뭘 이렇게 풀어? 이걸 다 외워, 이건 외워서 푸는 거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돼, 하나만.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공명이 일어났대요. 이쪽에 와서 볼게요. 어이구, 부러졌다. 분필, 아유, 다 부러뜨렸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공명은 여기는 무조건 배가 될 수밖에 없죠. 선생님, 이거 옆으로만 그린 거예요. 아까 그린 거였어요. 여기는 마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정상파가 만들어지려면, 배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마디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배가 나오면 되겠죠. 배, 마디, 배, 마디. 됐죠? 그럼 끝났어요. 마디, 배, 마디, 배. 예, 됐죠. 요겁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세개 파장. 즉, 네개 중에 세개 파장에 해당하는 애가 이번에 요 길이가 얼마였대요? 두 번째 거는 쭉 보게 되면 51cm, 그쵸? 51cm래요, 여기. 그럼 됐네, 뭐, 끝났네. 이게 51cm라고 합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이거 양쪽에 4를 곱해주면, 4 곱하지 말고, 3으로 우선 나눠줘 보자. 그러면 3, 3일은 3, 3, 3, 7에 21. 맞죠? 예. 그 다음에 4를 곱해주면 파장은 68cm. 똑같잖아요. 똑같죠. 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시간을 막 이렇게 들여서 다 차근차근 한 번씩 그려보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것만 되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 외우니까, 그냥 공식 놀이에 그냥, 그러니까 물리가 싫다고 막, 아니,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자꾸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59쪽에 가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159쪽에 있는 우리가 이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요건데 문제가 어딨니? 문제가 159쪽 여기네요. 현악기를 나타낸 거래요. 그렇지. 그 다음에 나는 이 현악기 한 줄을 잡는 위치를 바꿔가면서 진동시킬 때 발생하는 정상파 ABC를 나타낸 거다. ABC 정상파래요. 됐죠? 진동하는 부분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됐고 장력과 공기 온도는 일정하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B의 파장은 2L이래요. 자 보세요. 요게 이렇게 진행이 됐죠. B가 요거네요. 요게 요거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하나 두 개가 해당하는 거죠 지금. 하나 둘 네 개가 한 세트인데 그렇죠? 둘 즉 네 개 중에 두 개 해당하는 파장이 얼마? 2분의 L이라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파장이라는 것은 L에 대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L이죠. C의 진동수는 A의 3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하고 C를 비교해야 되니까 둘 다 구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4개 중에 2개 파장에 해당하죠. 4개 중에 2개 파장이 결국엔 길이가 L이다. 그럼 여기에서 파장은 2L이 되겠고요. C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도 4개 중에 2개에 해당하는 요때 파장이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2L을 3이죠. 그럼 보세요. 요거는 1. 기본 진동이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3배 진동이죠. 그럼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속도는 똑같다는 가정을 해가지고 파장하고 진동수 계산해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배 진동이 맞는 거죠. 그래서 A가 기본. 1배 진동이라고 했을 때, 요 진동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3배 진동을 한다. 그래서 A의 3배이다. 요거 맞는 내용 되겠죠. 되죠? 자, 그 다음에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의 속력은 B가 A의 2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같은 매질로 지금 진동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짧아지게 되고 또 만약에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는 작아지게 돼가지고 속력은 똑같죠. 그래서 얘들은 같아야 된다.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인데 철사 영희가 해금과 대금을 각각 연주의 소리를 발생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동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하네요. 한번 보죠, 뭐. 예. 자, 가에서 해금과 대금. 요게 해금이고 요게 대금이래요. 모두 정상파 현상을 이용해 소리가 발생한다. 그렇죠. 악기는 정상파 현상을 이용한다. 맞고요. 나에서 해금에서 만들어진 정상파의 주기는 2분의 T다. 자, 여기 보세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주기죠. 그러면 요게 똑같은 애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요 T의 절반, 2분의 T가 주기가 되는 게 맞죠. 이게 해금이니까.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니은도 맞고요. 간단하죠? 나에서 해금보다 대금에서 더 큰 소리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지금 진폭이 실제로 소리의 크기에 해당하죠. 진폭이 소리의 크기에 해당하는데 진폭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가 아니라 같은 크기의 소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더 풀어보죠. 자, 이거는 뭐냐.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한 가지인 능동소음 제어법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능동소음 제거 장치를 나타낸 거라고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소음이 이건데 얘랑 똑같은 소음인데 위상이 반대인 거, 그렇죠? 그러한 파동을 만들어서 얘들을 중첩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상세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겠죠. 뭐 아예 뭐 이상적으로는 뭐 소음을 아예 없애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파동에 중첩을 이용해서 간섭, 그렇죠? 여기서는 간섭을 통해서 상세 간섭이 됐다. 그래서 간섭 현상을 이용한 기기다. 맞는 내용이고 상세 소음의 위상은 소음의 위상과 상세 소음의 위상은 소음의 위상 같아요. 같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거랑 모양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강 간섭이니까 더 시끄러워지겠죠, 더 소리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상이 같은 게 아니라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대란 거는 180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연 현상 중 사막의 신기루 현상이 이와 같은 현상. 이거 신기루는 여러분 그거잖아요. 굴절이잖아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상파에 대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잘 정리하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